이번 시간은 페이지 122페이지에 용익 물권에서 1절 지상권이죠. 자,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것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2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X입니다.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고, 한 필지 토지 전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지상권 설정 등기 후그 존속 기간 중에는 지상 건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거든요. 따라서 건물이 멸실돼서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이 지상권을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담보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사용 수익은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계속하게 되고요. 또 담보 지상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요 지상권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 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조심할 것은 이렇게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이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이 무효인 것이고 여전히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법정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을 원칙적으로 다 강행 규정이겠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1번, 법정 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동일 소유자 속하는 건물과 토지 모두가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도 무방하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는 따지지 않고요. 3번, 법정 지상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처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187조 단서에 의해서 등기 없이 취득한 권리를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4번.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하여 재건축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 인정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재건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5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에 기속되었으면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맞습니다.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같으면 됩니다. 3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지상권의 존속 기간에는 최장 기한의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지상권의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으로 존속한다. X입니다. 약정이 없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존속기한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일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인 거죠. 따라서 무기한으로 존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인 거죠. 3번, 지상권자는 임의로 지상권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가 있고요. 4번,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니까 지상권은 지료를 그 요소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지상권자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설정되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민법에 나오는 존속 기간을 또한 번에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존속 기간 한 방에 정리할 거거든요. 요한 변, 한 페이지에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최장 기간입니다.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첫째 무제한인 경우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임대차죠. 지상권도, 지역권도, 임대차도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영구 무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있죠. 뭐죠? 전세권이죠. 그래서 전세권만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것들은 최장 기간은 무제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입니다. 자, 첫째, 보장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요. 뭐가 있냐면, 전세권, 지역권, 임대차. 그러니까 전세권도 원칙이 1년을 보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때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전세권이든 지역권이든 임대차든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셔야 함정에 빠지지 않고요. 여기서 말해 임대차는 뭘 말하는 거죠? 민법상 임대차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건물 전세권과 상가 건물 임대차죠.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지만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건물 전세권은 1년을 보장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상가 건물 임대차도 최단 기간은 몇 년이죠? 1년을 보장합니다. 자, 2년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죠? 아, 주택 임대차죠. 주택 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이요? 2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년이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죠?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최소 몇 년이 보장이 되죠? 5년입니다.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5년. 그 다음에 15년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몇 년이죠? 15년이고. 가장 길죠? 30년이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최소한 몇 년이죠? 30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한 방에 민법에 나오는 모든 권리의 존속 기간은 다 정리하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제 124페이지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대자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항상 이 질문이 나와서 조심할 것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후반부에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니까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2번,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견이다. X점. 일단 이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 지상권을 아직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법정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존속하고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건물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양도인을 대의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에 인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맞는 점이죠. 4번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을 매수한 자는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자,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은 지을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다른 법정지상권이든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A가 그 소유 토지와 그 건물 중 토지를 B에게 증여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제가 뭐냐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증여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건물 철거 특약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판례는 뭐든지 우리 민법은 실질적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면 이건 철거 특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철거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왜 이 사람이 B에게 토지를 증여했냐면 딸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의 땅을 딸에게 증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야 근데 내가 땅을 너한테 줬는데 이 집이 노화돼서 좀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아빠 그러세요 그런 거란 말이죠. 이건 철거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죠.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구분지상권에서 두 가지를 좀 조심하시면 돼요. 구분지상권의 목적물에서 수목은 빠진다.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거죠.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쉬워요. 3번 보시면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수목에 들어가 있네.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다. X고요. 요 3번 지문 같은 게 나오면 꼭 항상 수목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1번부터 볼까요? 1번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자 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구분지상권 설정용이 할 수 있다. 뭐 몇 미터 이상 땅을 파지 마라. 몇 미터 이상 건물을 짓지 마라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2번 구분지상권은 뭐냐?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4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 이미 제3자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한필의 토지 일부에 상관없겠죠? 한필의 토지 일부의 특정 구분층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인 거죠. 6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타주점이기 때문에 20년 지난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묘 기지권은 시효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X죠.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죠. 2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X입니다. 타주점입니다. 3번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X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5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아닙니다. 수호하고 봉사는 한 계속인 거죠. 답은 4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이것도 판례가 변경된 거거든요. 자, 원래 분묘기지권은 무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시효취득했다는 이유로 분묘를 철거할 의무는 없지만, 다만,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X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7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왜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니까요.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죠?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5번부터 볼까요? 5번.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지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까워서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 설정사인 토지 소유자가 때려 부수는 나한테 팔랄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안팔 이유가 없으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위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X입니다. 우리 법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지상권이 있고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겠죠. 따라서 요 지상권자에게 소멸 청구를 하면 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을 또 저당권자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되고요. 통지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도 소멸하고 저당권도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X가 되는 거죠. 즉시가 아닌 거죠. 8번입니다.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1번.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당연하죠.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이것도 무상의 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분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죠?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이니까. 3번.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태양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은 지상권 원칙이 무상이다. 이런 생각을 머리에 깔고 가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입니다.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러면 저당권이 지상권에 설정된 거죠?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즉시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요 문제의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2년 동안 치료를 못 받으면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는데, 내가 못 받은 돈이 2년 채 되는 거죠. 따라서 전 토지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의죠. 그럼 정의, 토지 소유자인 정의 소멸 청구하려면 정의 못 받은 돈이 몇 년치에 돼? 2년치에 되는 거죠. 갑의 을에 대한 치료 연체액을 합쳐 2년의 치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갑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이죠. 기억입니다. 자, 모든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기억. 을 소유 토지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소유 건물을 갑이 매수한 경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 다르죠. 따라서 갑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디귿부터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죠. 자, 이건 제가 수업할 때 외우자 그랬죠.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 토지죠.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그러면 끝. 아, 발생하지 않는구나고 디귿은 빼버리는 거예요. 읽어보자고요.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대지 간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에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유는 몰라도 외웁시다. 이거는 외우는 게 문제 풀 때 빨라요. 2번. 을 소유 토지 이외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으로 실행에 의한 경매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죠. 만약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토지가 공유인 곳이 아니라 건물이 공유인 경우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니은번 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기억. 치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X. 지상권 원칙이 무상입니다. 2번.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을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7번. 내가 못 받은 돈이 2년치야 돼요.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 통산하여 합산하여 2년이 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번.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죠. 그러면 이 채권자는 담보 지상권자이지만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는 않습니다. 사용 수익은 누가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해요. 그러면 불법 점유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지 지상권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맞는 것은 니은, 니을 해가지고 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이죠.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맞죠? 왜냐면 법정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요. 2번.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X가 됩니다. 3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이 없죠. 없으니까 양도인을 대위해서 설정 청구하는 거죠. 지상권 등기를 맞춰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지상권 등기를 마쳤다면 대행사하지 않고 바로 청구하겠죠. 대행사한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상권이 없다는 얘기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됐어요. 그러면 경매될 당시에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경매 원인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라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부를 판단한다. X가 되는 경우죠. 5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이 성립됐어요.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이죠. 아,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걸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 지상권도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소멸이 되겠죠.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디귿부터 가요. 디귿.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판례가 변경됐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니문이 답이죠. 내가 못 받은 돈이 2년치에 됩니다. 지상권자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요 소멸 청구권도 나중에 한번 싹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133페이지에 지역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